사이비 종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 등을 떨쳐내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 진리를 설파하여 인간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종교의 보편적인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에 반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교주가 교인을 상대로 오랫동안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이비 종교 단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간의 질량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요즘 세상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참 무거운 질문이고 무거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이런데 많이 그 종교의 문제점, 하여튼간 등등의 이런 종교인들이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그 하도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엄청난 신도를 확보하고 또 그 세력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력, 왕국을 만들고 나름대로 그 신도들의 어떤 경제, 정신 이런 것을 처음에는 돕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모두 다 갉아먹고 피폐시키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고 많이 비통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이비 종교, 사이비 집단을 믿는 신자들이 있고 또 제 법문을 본다면 저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참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몇몇 사람 때문에 제가 바른 말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깨우고 정말 중용지도로서 바르게 법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서지 않고 바르게 냉철하게 답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파의 사람이라도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 몇몇 사이비 종교 교주 집단들이 처음에 꼭 이념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념을 세우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획기적인 나름대로의 그 진량으로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을 했든 설파를 했든 설교를 했든 이렇게 전파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종말이 안 좋느냐? 첫째는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내가 이렇게 관상이나 그 사람들의 기운이나 영혼을 느껴봤을 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선신들이 자리 잡은 게 아니었고 아주 탁한 영혼, 탁한 신들이 자리 잡고 함께 한마디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악령도 있고 바로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잡기도 있고 바로 이렇게 선신도 있고 악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악귀라고 해서 힘을 못 쓰고 악령이라고 해서 힘을 못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악령들도 사람을 현혹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힘을 발현시킬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도술적 기운을
쓸 수 있어요. 악령들이나 악신들이나 어떤 탁한 영혼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나름대로의 힘을 쓰고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힘, 도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종말이 안 좋을 뿐이지 역시 그 힘도 힘을 쓸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군림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바로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을 가만히 기운을 점검해 보면 중간중간에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탁한 신들이 함께 춤을 추고 동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악신이었고 흉신이었다 이 말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도 근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성장하면서 탁한 머리를 쓰고 사기꾼의 머리를 쓰고 나쁜 머리를 쓰면서 탁한 신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탁한 신들이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동조를 한 거죠. 끼리끼리 모여서. 그래가지고 운을 만나니까 탁한 영혼들이 발복을 한 겁니다. 운이 없으면 탁한 영혼도 발복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운과 탁한 영혼이 맞아떨어지면서 발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나 된 것처럼 마치 특별한 신이나 된 것처럼 재주를 부리면서 발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하냐?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으려는 힘으로서 그런 에너지를 썼던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근본이 탁하고 근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권력을 이타덕행, 만중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국민들, 신도들 그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아주 소위 말하는 피를 빨아먹는 식의 방법으로 참 안 좋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세 확장을 해서 모든 사람을 돕는 쪽으로 모든 사람을 득되게 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교세 확장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권세를 누리고 또는 이성 문제로 아주 그 향락 위주 소위 말하면 수백 명 여자를 거느리고 또 수백 명 남자를 거느리고 이런 쪽으로 탁한 쪽으로 기운을 쓰다 보니까 하늘이 휘초리를 들어서 그 마귀를 징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탁한 기운이 힘을 써요. 악신들, 흉신들이 처음에는 힘을 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늘이 징벌을 하게 되며 하늘이 체벌을 하게 되며 그 탁한 신, 탁한 기운들은 쳐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법이 전해오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존귀하게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신성인의 정신과 정말 지극한 사랑이 만중생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법이 전해오는 것이고 부처님 법이 2500년이 넘도록 전해오는 것은 역시 만중생을 바르게 깨우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법이 전해오는 것이고 기타 우리 민족적으로 성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종교, 민족에도 성현들이 많이 이 세상에 출현을 했고 이 세상에 출현했고 그 지금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성자들도 역시 만중생을 위해 바르게 쓴 분들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처님을 팔아먹고 사이비 종단이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악신, 흉신들을 함께 쓰면서 함께 운영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했던 그런 종단이라든가 그런 종교 집단들은 즉 사이비 집단들은 결과적으로 다 망조가 끼거나 망하게 되거나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교세를 그 믿고 지금도 그 교세를 따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 창시자가 바르지 못한 이념과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운영을 했고 거기에는 탁한 영혼, 탁한 신, 탁한 기운으로 운영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처음에는 막 무한정으로 발전할 것처럼 성장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문제가 되고 철퇴를 맞고 드러나는 건 바로 하늘이 징벌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네가 흉신이든 악신이든 운영을 잘못하든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이게 도에 넘으면 그때는 하늘이 철퇴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 결과적으로 철퇴를 맞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내용이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그 사이비 종교, 사이비 집단에 이렇게 막 매달리고 믿고 상처받고 이런 피해를 보는지 이걸 물으셨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인연도 전생의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의 인연도 전생의 인연법이 있다. 아픔의 인연도 다 전생의 인연법이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이비 집단 종교를 따르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전생으로부터 받은 인연법이 있다. 두 번째, 내 질량은 낮으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집니다. 내 질량은 낮으면서 뜬구름 잡는 욕심이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사이비 집단에 잘 빠진다. 내가 특별한 욕심이 없이 마음 공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안 빠져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크게 얻으려는 욕심으로 내 지혜나 질량은 낮으면서 지식 질량이나 모든 질량은 낮으면서 무엇인가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이비 집단, 혹하는 데 잘 빠진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높은 이율이라든가 높은 이자, 높은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고 할 때 사기꾼에 잘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당한 이익만 생각하고 정당한 투자를 하고 정당한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에 잘 안 빠져요. 그런데 막 이자를 20%씩 준다, 30%씩 준다, 두 배로 준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렇게 막 몇 배로 대박이 난다. 이런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사기도 잘 당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편법적으로 너무 클 때 혹하는 데 잘 빠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도에 어긋날 때 유혹에 잘 빠진다. 내 욕심이 정당하다면 부정당한 유혹에 안 빠져요. 근데 내 욕심의 잣대가 도에 넘어서거나 지나칠 때 유혹에 잘 빠지게 돼 있고 사기도 당하게 돼 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내 질량이 낮으면서 욕심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사이비에 잘 빠질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3등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식인들도 그 종교에 빠지거나 뭐 교수들도 빠지거나 무슨 국회의원도 그 사이비 종단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질량이 낮아서 빠졌나요?
교수, 박사들도 그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식인이고 질량이 높은데도 빠진 이유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넓은 시야로 중화를 이룬 분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편중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수 박사라고 해서 오행이 잘 갖추어지고 광명한 시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한 분야의 박사일 뿐이고 한 분야의 정치인일 뿐이고 한 분야의 지식일 뿐이지 모든 다양한 지식을 갖추었거나 다양한 지혜를 갖추었거나 다양한 능력을 갖춘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뭐 박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지식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 또한 생각이 편중되고 운명이 편중되고 오행이 이렇게 편중된 사람들이 자기 주파수에 딱 맞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순간 빨려 들어가고 순간 착각을 일으키고 순간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간다. 근데 오행이 잘 갖추어지고 생각이 중도를 이루고 중화를 이루고 그 에너지가 중용으로서 잘 다스려진 사람들은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층이라도 편중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빠진다. 그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아무리 탁한 기운이라도 전생의 인연법이 다 있다. 또 두 번째, 내가 질량이 낮으면서 욕심이 많을 때 잘 빠질 수 있고 무언가 내가 하나를 믿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는 욕심이 있을 때 잘 빠질 염려가 있다. 세 번째는 지식인이라도 편향적이거나 편중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주파수가 딱 맞으면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이 사이비 집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또 사이비 이 그 논리를 가지고 펼치는데도 그 득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크게 득세를 못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크게 득세했다 해서 에너지가 대단히 좋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득세를 못했어도 참신하고 아주 좋은 신앙단체가 있고 좋은 그 공부단체가 있고 또 정말 참신한 이렇게 모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됐든 어떤 마음공부가 단체가 됐든 어떤 사회단체가 됐든 참신하게 운영을 잘하는 단체들이 있다. 즉 우리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모두를 위해서 참신하게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세력이 크지 않더라도 근데 세력이 큰데도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듯이 안 좋게 운영하고 안 좋게 이용하는 사이비 집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냉철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저도 이렇게 몇 편을 봤습니다. 우연하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고 참 이렇게 아까 넷플릭스 이걸 통해서도 제가 이제 몇 편을 보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매우 통감하고 가슴이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가슴이 아프고 막 통탄스러웠느냐? 이 사람들이 다 에너지 질량은 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기운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을 우리 국민을 위해 잘 선도적으로 선법으로 선신으로서 잘 썼더라면 우리 국민을 정말 이롭게 하고 그 종교를 이끌어 가더라도 정말 훌륭한 단체로서 우리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신들을 자꾸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탁해진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정말 씁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저 또한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당금질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했는데 저 또한 마음이 부족할 때가 있고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거나 행위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늘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더 다짐하고 더 조심하고 더 제 자신을 당금질하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로 하여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이며 광명정대하게 많은 사람을 이롭게 노력해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국민을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라. 정말 중용지도로서 우리 국민에게 정말 득되는 사람으로서 득되는 진리로서 득되는 깨달음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도와라.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고 더 다짐을 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교훈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종교 교주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신을 불러오고 사악한 마음을 불러오고 탁한 기운들을 불러와서 이기주의로 아주 탁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철퇴를 맞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인기가 신을 바르게 운영을 못하면 탁한 신들이 접신하게 돼 있고 탁한 신들이 발복하면 자신을 망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노력하면 늘 선신이 돕게 되고 세력이 좀 작을지라도 선신이 도와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탁한 신을 자꾸 쓰게 되면 운이 좋을 때 세력은 커지는데 결과적으로 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세력은 키웠지만 망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망할 집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단체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 철퇴를 맞을 집단도 몇 개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5년 안에 또 어떤 집단이 크게 철퇴를 맞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철퇴 맞는 집단이 언론에 크게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된다. 저 집단 엄청나게 유명하고 세속에 알려졌는데 철퇴를 맞는구나. 저 집단도 운영을 잘못했구나. 운영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리가 정말 많았구나. 이러면서 5년 안에 철퇴 맞는 집단이 몇 개나 나타난다. 몇 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큰 단체들이 철퇴 맞는 걸 느낄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며 여러분들 스스로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종교도 믿고 공부도 하고 바르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자칫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런 사가 낄 수 있으며 사이비 집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다. 우리 도원가족, 우리 도원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또한 정말 사이비로 법문을 하는지, 사이비로 여러분들을 이끄는지, 사이비로 여러분을 지도하는지 여러분이 냉철하게 눈을 뜨고 분별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광명정대하게 이끈다고 말하겠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 또한 여러분이 사이비라고 느껴지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나쁜 단체, 예? 사이비 집단으로 느껴졌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거나 느껴졌다면 여러분이 오지 않아도 붙잡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건대 하늘을 두고 맹세했고 광명정대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저는 사이비로 탁한 신으로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식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끌지 않을 것이며 설령 우리 도원대학당에 한 명이 오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성, 여러분들 에너지를 빨아서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내가 탐을 내가지고 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만약에 1%라도 그런 욕심이 있다면 저는 이거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제 개인 능력으로도 사는데 무리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인생 정도가 무엇이고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진리인지를 어린 8살 때부터,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 8살 때부터 종아리를 맞으면서 공부했어요.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 영혼까지 길들여가면서 공부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그 이념을 저 혼자만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중용의 법으로 여러분을 바르게 깨워주고 바르게 도와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도원대학당을 설립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가더라도 절대 사사로운 욕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런 잡벌레 같은 인생을 절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몸을 여러분에게 바치기로 약속을 했고 우리 국민에게 바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맹세코 지킬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제 영혼도 해탈이 될 수 있고 저 또한 천상에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며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Yeah.